지금 성상은 그 원금을 갚을 여력이 되질 않소. 임도방이 성상을 장악할 좋은 기회요. 아가씨를 모시던 임진환입니다. 수인, 관아의 쫓기는 몸이라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괜찮네. 난 단영 아가씨께서 난중에 변을 당했다고 들었네. 혹 달리하는 바가 있는가? 수인도 백방으로 찾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주명 어르신과 황행수 어른은 지금 양덕 관아에 관노로 계십니다. 알았네. 내 자네가 은신에 있을 곳을 마련해 줄 터이니 잠시 피신해 있게. 아닙니다. 소인은 계속 단영 아가씨의 생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괜찮은데. 자네들, 아니 태천 영감을 어찌 아는가? 태천 영감이 자네들을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네. 어서 가보세. 마을이 박주명이하고 황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서 인사해 죽거라. 대천 영감 나으시다. 경아들입니다. 어르신 말씀 나 주십시오. 아닙니다. 전 지금 미천은 관노의 신분입니다. 어찌 현감 나으리께 언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단영 아가씨의 소식은 모르십니까? 송구합니다. 제가 어르신을 찾아뵌 것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지금 송방은 진대인한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송방 전체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정치수 이놈이 기어이. 어르신, 송방 상권을 제수 중에 두려합니다. 송방이 진대인 손에 넘어가면 조선 상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 되기 전에 제가 송방을 인수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신 송방이기에 미리 말씀드리고자 온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끌어 그리 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으리 뜻대로 하십시오. 관대금융은 어림도 없고 우리 송상의 사정을 아는 부호들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모은 돈은 얼마나 돼요? 5만 냥에 불과합니다. 몇몇 도방들은 이미 눈치를 챈 듯 싶습니다. 무슨 사단이 나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대방원 술입니다. 들게. 대방원, 만상도방이 대방원 뵙기를 청합니다. 몇 시게? 아, 예.
태천 영감을 제수받았다 들었습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고맙소. 좌정하시죠. 아닙니다. 앉으십시다. 어인 일로 송방을 찾으셨습니까? 송방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들었습니다. 심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곧 해결될 것입니다. 송방 점포들을 만상에 넘기시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대인이 송방을 차지하기 전에 만상에 넘기란 말입니다. 송방이 천국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송방이 진대인한테 넘어가면 조선 상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해결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송방의 사정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 한 달 내에 무슨 수로 20만 냥을 마련한단 말이오. 난 송방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송도 본전과 한양, 평양, 의주의 점포 그리고 보부상단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송방 점포 모두를 만상에 넘기세요. 그리하면 진대인한테 빌린 돈을 만상이 갚겠습니다. 나으리의 제안에 따르겠습니다.